전국에 계신 태권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실루의 이름 설민석 교수입니다. 자, 이번에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시험 보시는 분들 겸허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해설 강의 보시고 다들 잘 보셨을 테니까 원하는 꿈 이루시기 바라고요. 혹여나 이 강의를 보시는 분 중에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눈에 불을 반짝 켜고 선생님과 하나하나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태권만의 과학적인 데이터 베이스 분석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 국가직 9급 총평입니다. 전체 난이도는 이제 중하로 잡았습니다. 문제가 좀 쉬웠어요. 그래서 전근대도 중하, 근현대 파트도 중하로 잡았습니다. 자세히 좀 보면요, 작년보다 좀 많이 쉬워졌습니다. 선생님 그 파이널 모의고사가 훨씬 더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항은 두 문제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19번하고 20번 정도. 근데 이것도 조금만 요령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합격 가능성이 제가 볼 땐 90점 정도 혹은 95점 정도 요 정도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쉽게 나온 시험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출제 비율은요, 이 전근대사가 11문제, 근현대사가 7문제니까 평소보다 근현대사가 한 문제 정도 더 나왔고요. 특징은 뭐냐면 여기 이제 통합형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 요 통합형 문제가 출제가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많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대사별 출제 비율을 보면요, 여기는 조선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됐고 근대도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특징이 어때요? 현대사는 거의가 아니라 아예 출제가 되지 않았다가 특징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살펴보면은 단연 정치사가 많이 출제가 됐지만은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공시에서 거의 출제되지 않던 인물사와 지역사가 여기는 다른 시험에 비해서 많이 출제됐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워낙 좀 일레귤러 합니다. 불규칙해서 어려웠다, 쉬웠다, 뭐 여기서 나왔다, 저기서 나왔다,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잡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이게 전체적으로 DB 분석을 해보면 어떤 대략의 어떤 흐름, 유형 정도는 전문가 눈에는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는 공시 전문가와 함께 1번부터 20번까지 한 문제 한 문제 정성스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과 니은의 두 인물의 공통된 신분상의 특징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기업은 신문왕한테 화왕계를 통해서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누굴까요? 그렇죠, 잘했습니다. 바로 설총에 대한 육두품이죠. 설명이 되고. 자, 니은은 진성여왕한테 시무책 10조를 올렸습니다. 그럼 누굽니까? 역시 최치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설총과 최치원의 공통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골품 자체가 육두품이라는 거, 요것이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자, 육두품의 신분상의 특징으로 오른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1번입니다. 아,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은 진골 귀족이 되겠고, 2번, 자색의 공복을 착용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죠. 자색은 퍼플로서 색깔도 섹시한, 그렇죠, 바로 진골만 입을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비청황, 자비청황 이렇게 되니까 비색을 입는 것이 바로 육두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요. 중앙관부의 최고 책임자뿐만 아니라 뭐 지방장관, 중앙장관, 뭐 오소경의 사신 등 알짜배기 노른자들은 전부 다 진골이 다 해 드시죠. 자, 4번입니다. 관등 승진에서 중위제를 적용받았다고 그러는데, 자, 6관등, 10관등, 11관등, 요게 해당하는 관등들 중위제 적용받죠. 육두품은 최고로 올라가 봐야 6관등이니까 중위제 적용받으면서 올라와서 중위제까지, 중위제 딱 적용받는 고기까지가 되는 거죠. 진골이면 중위제 없이 바로 1관등까지 갈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될까요? 4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다는 고구려의 발전 과정을 시기순으로 나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가를 보겠습니다. 낭랑을 차지하면서 한반도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낭랑정복, 자, 누구의 업적입니까? 그렇죠, 바로 4세기 미천왕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아, 달을 보겠습니다. 평양으로 도읍으로 옮기고 더볼 것도 없죠? 여기는 다는 누가 되겠습니까? 평양으로 도읍으로 옮겼으니까 장수왕이 되겠습니다. 장수왕.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는 미천왕과 장수왕 사이에 있었던 내용을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왕으로 따지면 누가 있겠습니까? 자, 미천왕의 아들이, 그렇죠. 고국원왕. 그 근초왕한테 목숨을 잃은 사람이죠. 잃은 사람이죠. 고국원왕 아들이 소수림왕. 그이 소수림왕의 동생이 나오는데 이제 고국영왕 이 사람 따로 뭐 기억할 필요 없고 그 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소수림왕의 조카가 누가 됩니까? 광개토 대왕이 되겠죠. 광개토 대왕. 대략 요 안에서 이제 답이 결정되겠죠. 근데 고국원왕은 업적이 많이 없으니까 요 정도가 이제 답이 될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태학을 설립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태학 설립이 바로 소수림왕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 맞고요. 자, 진대법을 도입하였다 그러는데, 진대법 누굽니까? 아, 그렇죠. 바로 2세기의 고국 천황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 안에 들어갈 수 없고요. 자, 천리장성을 축조한 건 7세기의 보장왕이 되겠고요. 보장왕. 자, 신라를 도와서 왜를 격퇴했습니다. 그렇죠. 광개토 대왕이 되겠죠. 요렇게가 정답이네요. 그러니까 기역과 리을, 소수림왕과 광개토 대왕이 정답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를 시행한 목적을 물었어요. 이 제도가 뭔지 한번 볼게요. 자, 해당되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릇 민호, 민가의 가구들은 그 이웃과 더불어 모은대요. 모으는데 가족 숫자에 많고 적음과 재산의 빈부에 관계없이 자, 이게 포인트죠. 다섯 집마다 한 통을 만들고 그 안에서 통수를 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섯 집을 하나로 묶어서 일통으로 한다 그러면 오가작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조선시대에 어떤 그 마을의 어떤 치안 유지랄지 여러 가지 그뭐 도망자 색출 등 다양한 어떤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뭐 세금 안 내고 도망가고 이런 사람들 서로 감시하라는 거죠. 오가작통이 되는데요. 제가 시행한 목적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민들의 도망과 이탈 방지 기억 정답이고요. 아, 부세와 군역의 안정적인 확보 그렇죠. 세금 안 내고 도망가면 안 되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제지사족이 뭡니까? 관직에 오르지 못한 시골의 선비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제지사족 중심의 향촌 자치 활성화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뭐예요? 향촌에 존재하는 기관, 유향소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향권을 둘러싼 구향과 신향 간의 향전을 억제하기 위함이다라고 나오는데 글쎄요, 뭐 향전 억제책을 특별히 뭐라고 콕 집을 수는 없고요. 요거는 뭐 조선시대 후기적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주로 이제 향전 억제는 수령이 맡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향전 억제라기보다는 신향의 편에 서서 어떤 그 구향들을 좀 서운하게 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돼요? 기역과 니은 1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발의로 개최된 기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북경 방면의 인사는요. 분열을 통탄, 자, 뭐가 분열되어 있나 봐, 지금. 분열을 통탄하며 통일을 촉진하는 단체를 출현시키고, 상해, 자, 북경 나왔는데 지금 상해도 나왔습니다. 상해 일대 인사는 이를 고려하여 개혁을 제창하고 있다, 이거야. 중국 사방에서 단결을 이야기하고 있대. 근본적인 대해결로서 통일적 제조를 꾀해서, 자, 포인트죠. 독립운동의 새로운 국면을 타개하고려고 함에는 다만 민의뿐이므로 이에 다 불러 모았대요. 베이징이건 상해건 전 중국에 있는 독립운동 지사들을 불러 모아서 어떤 앞으로 이 단체가 나아가야 될 방략과 어떤 이승만 대통령의 불신임을 물었다. 유추되시죠? 바로 기억은 국민대표회의가 되겠습니다. 자, 국민대표회의 1923년에 상해에서 추진된 어떤 임시정부의 타개책이었는데요. 아, 결국은 창조파, 개조파로 나뉘어가지고 설전만 벌이다가 아무 그 성과 없이 6개월 만에 그냥 흐지부지된 이것이 국민대표회의가 되겠습니다.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아, 창조파와 개조파 등의 주장이 대립되었다. 정답 1번 바로 주고요.
한국국민당을 통한 정당 정치 실시가 결정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자, 한국국민당이 뭡니까? 1935년에 그 난징에서 여러 정당들이 뭉치면서 민족혁명당을 만들게 되는데 단장이 김원봉이었죠. 그러니까 김원봉이 당시 그 상해에서 항주로 피난 가 있는 임시정부에 하나로 합칩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기는 한국국민당을 만들면서 거절하지 않습니까? 1935년 국민대표회의 한참 뒤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했다. 이건 1941년 너무 뒤고요. 충칭시대. 파리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하는 것이 논의되었다 그러는데 이건 1919년 바로 3.1운동을 전후한 시기죠. 정확하게 말하면 김규식이 파리강화회의에 파견된 건 1918년 이제 연말, 그때가 이제 그 신한청년단 상해에 있는 소속으로 파견이 되는데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의 신한청년단이 흡수가 됨으로써 파리의 이제 외교전권 대사로서 활동을 하게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관련 없고 옳은 것은 1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5번입니다. 가라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파이널이랄지 우리 실전 문제풀이에서 많이 연습한 형태의 유형이 됩니다. 자, 일단 연산군 때가 됩니다. 혈량과를 실시했다 그러는데 혈량과는 누구 때예요? 중종 때 조광조죠. 충종 나니까 요건 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무사화와 갑자사화가 일어났습니다. 뭐? 엄마 원수 갑자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건 연산군 때가 되고. 자, 예속 논쟁은 현종이잖아. 그죠? 자. 아, 근데 다라 그러는데 효, 현, 숙, 경, 영이니까 요게 정답이 되네요. 자, 4번입니다. 라. 아, 신의 통공으로 금난 정권을 폐지한 건 여기는 정조 때지 영조 때가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요것도 틀렸습니다. 문제가 전반적으로 좀 쉽죠. 맞는 거가 뭡니까? 3번. 요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꼭 한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여러 나라의 성장 파트가 되는데요. 자, 포인트는 뭐냐면 하늘에다 대고 춤을 춘다. 하늘에다 대고 춤을 춘대요. 그럼 무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나라 어떤 나라예요? 동해고, 그리고 여기는 책화까지 한 번 더 확실히 힌트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동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읍군, 후, 읍군, 삼로 등이 하호를 통치하였다 그랬는데 왕이 없고 읍군, 삼로 등이 하호를 통치하면 옥저와 동해라고 그랬죠. 바로 이것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구군마다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는 천군이 있으면 그렇죠. 삼한. 사람이 죽으면 감회장한 다음 뼈만 추립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가족 공동묘제 옥저. 잘했어요. 자, 요거 우리 모의고사 때 답은 아니었지만은 요 부분 강조했었잖아요. 그대로 또 출제가 됐습니다. 아이가 출생하면 돌로 머리를 눌러서 납작하게 하는 풍습, 이걸 뭐라고 그러죠? 편두. 요거 사만이라고 강조했었죠. 사만 그대로. 아, 이거 여러분들 좋은 적중 아닙니까? 요 편두 강조하는 경우는 드문데요. 요번에 좀 한 건 했습니다. 제가 정답은 1번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7번이에요. 다음 건의문이 결의된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열심히 훈련했던 바로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전제황권을 공고히 할 것. 독립협회의 헌의욱조가 나왔습니다. 자, 독립협회의 헌의욱조. 이 헌의욱조가 언제 결의된 거예요? 헌의욱조가. 이 관민공동회 때 결의된 거죠. 그럼 관민공동회가 언제예요? 1898년 10월 달에 딱 한 번 열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1898년 10월 이후의 사실로 옳은 걸 고르라는 거예요. 이 이전은 안 되는 거예요.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개혁이 추진됐대. 여러분들, 군국기무처가 뭡니까? 제1차 갑오개혁의 중추적 기구였죠. 1894년이니까 98년 이전입니다. 황제권 강화 작업의 일환으로 원수부가 설치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원수부가 언제 만들어집니까? 1899년에 만들어져요. 1년 뒤입니다. 자, 정답 2번이고요. 만약에 여기는 원수부의 연도를
까먹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것이, 여기는 독립협회 헌육조약의 대한제국 시절이잖아요. 관민공동회가. 이 중에 대한제국 관련은 여기는 2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설사 원수부 설치의 연도를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대한제국은 요거밖에 없으니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죠. 자, 고종이 러시아 영산군으로 거처로 옮기게 됐다. 아관파천이잖아요. 이건 1895년이 되겠고, 1896년이 되겠고요. 서재필을 중심으로 민중계몽을 위한 독립신문이 창간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관파천 직후죠. 역시 1896년 4월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뭐가 돼요? 2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볼게요. 밑줄 친 이 기구가 설치된 왕 때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정은 중국의, 자, 포인트죠. 화약 제조 기술을 터득해서 이 기구를 두고 대장군포를 비롯한 20여 종의 화기를 생산했고 화약과 화포를 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초로 화포, 대포를 만든 게 언제입니까? 그렇죠. 바로 고려 말이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어느 왕 때? 우왕 때. 누가? 최무선이. 무슨 도감에서? 화통 도감에서. 우리 열심히 배웠었잖아요. 결국 우왕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 처음 설치된, 배에 설치된 화포, 그리고 이것이 세종대왕 때 열심히 개량이 되고, 이것이 이순신 장군 때 실전화가 되어서 우리를 위협하는 적들을 괴멸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왕 때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보건궁이 뭐예요? 여러분들, 저 도교 관련 도교 사원이지, 사원. 그죠? 보건궁을 건립해서 도교를 부흥시킨 거 누군지 아십니까? 고려 예종입니다. 예종. 흥덕사에서 직지심체요절을 간행하였다. 직지심체요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할자가 되죠? 그렇죠. 바로 1377 우왕 때라고 우리 열심히 배웠었어요. 정답 2번이고. 자, 그리고 교장도감을 설치해서, 자, 속장경 누가 만들었어요? 속장경 의천이 만들었잖아요. 그럼 의천을 뒤에서 후원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의천 형 아니에요, 형. 그죠? 숙종이 됩니다. 시무이 18조를 수용해서 유교 정치를 구현하였다. 바로 고려 성종이 됩니다. 그죠? 따지고 보면 어려운 듯 하나 꼼꼼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아, 그 다음 문제입니다. 갑신정변 이후 국내외 정세로 옳지 않은 거래요. 자, 갑신정변이면 1884년인데요. 84년 이후가 아닌 거, 이전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영사 부들러는 조선의 영세 중립국화를 건의했어요. 85년. 뭐 흐름으로도 풀 수 있지만 정확하고 빠르게 연도로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대응해서 영국 함대가 거문도 분법 점령한 게 85년. 요거 때문에 이제 중립국화가 나온 거죠.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한 건 언제예요? 1882년이니까 요 갑신정변 2년 전이 됩니다. 답 3번입니다. 청일 양국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하는 것들을 내용으로 하는 티엔진 조약은 1884년에 갑신정변의 결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전이 아니다. 정답은 뭐예요? 3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요 문제 보고 여러분들이, 야, 선생님, 독도하고 간도 이런 문제는 절대 어렵게 나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꼼꼼히 문제를 보시자고요.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흔히 뭐 문제에서 접하지 못했던 일본 관련 사료들입니다. 뭐 은주 시청 합기랄지 삼국접 양지도, 삼국접 양지도, 그리고 여기는 조선국 교재 시말 내탐서 뭐 이런 것들이 좀 생소해서 겁을 집어 먹을 순 있지만 답은 조금만 지켜보면 바로 나오는 그런 쉬운 문제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독도라고 줬잖아요, 그죠? 그럼 독도 관련만 묶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은주 시청 합기가 우리 그 독도 관련된 이 그 일본의 최초 기록이라는 사실을 몰라도 돼요. 몰라도 이범윤이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 1903년에 간도관리사로 파견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독도 관련 기록인지 아닌지는 관련이 없죠. 간도에서 틀렸으니까. 둘 다 독도의 답인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1번이 틀린 거예요.
참고로 여기는 은주시청학기라는 것은 일본이 최초로 독도에 관련된 기록을 남겨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도 관련 최초의 기록, 일본 측 기록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대한제국의 칙령 41호에서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그리고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확인함으로써 독도가 우리 땅을 만천하에 알렸잖아요. 자, 이거 독도 맞고요. 삼국적 양지도. 요거는 일본이 독도를 우리의 땅이라고 인정한 그런 지도가 됩니다. 요건 상식으로 알아두죠. 그러니까 일단 이게 답이에요. 일단 이게 답이고, 만약에 삼국적 양지도가 뭔지 몰랐다, 뭐 이렇게 좀 헷갈렸다, 그래도 상관이 없어. 나머지가 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미스야 협정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독도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이게 1925년에 조선 총독부 경북국장 미스야 미야마스하고 장쩌린이하고 우리 독립군 막 저기 괴롭히려고 맺은 거지. 이게 독도하고 뭔 관련이 있어요? 볼 것도 없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시마네현 고시라는 거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편입했던 러일 전쟁 도중이죠. 1905년 고시가 되겠습니다. 앞에 것 때문에 틀렸고. 조선국 교재 신말 내탐서라는 것은 일본 관련 기록으로서 독도를 언급한 기록입니다. 근데 그거 몰랐다 치자고. 어윤중의 서북경략사 임명장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어윤중이라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간도 배울 때 나오잖아요. 1880년대 중국이 간도를 자꾸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니까 우리 고종께서 어윤중을 보내서 중국을 달래었다. 우리 그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간도 관련이니까 요것도 틀린 게 된다. 정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2번.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뭐 답은 골랐지만 그래도 다음번에 한번 출제됐으니까 다음번에 이것이 또 다른 형태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은주시청,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네. 은주시청학기, 그리고 삼국접양지도, 그리고 여기 있는 뭐야? 조선국 교재시말 내탐서. 요세 가지는 일본 측 기록으로서 독도와 관련이 있다. 요 정도만 기억하면 되지. 뭐 최초로 독도가 뭐 독도를 뭐 이야기했다. 일본 기록으로서. 그리고 뭐 여기는 뭐 독도를 우리 땅으로 인정하는 지도다. 그리고 여기는 뭐 독도를 언급한 기록이다. 뭐 이것까지는 뭐 내용까지는 몰라도 요 기록을 봤을 때 아, 일본 측 기록, 독도와 관련된 일본 측 기록이구나. 요 정도는 조금 알아두시면 물론 이제 오늘 시험 잘 보신 분들은 다 원하는 공무원 되시면 되는데 이 강의 보시는 분 중에 다음번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새로 이런 내용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자 11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화폐가 사용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거예요. 쉬운 문제지. 자 은으로 실버로 우리나라의 지형을 본떠서 만들었대요. 그럼 뭐가 떠올라요? 이 바로 활구지 뭐. 그 활구는 언제예요? 고려 숙종 때 아닙니까? 고려 숙종 때. 자, 옳은 거 볼게요. 이양법이 전국적, 이뭐 문제도 아니지 뭐.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된 거, 조선 후기. 책차 등을 파는 관영상점을 두었다. 이게 고려 시대잖아요. 그래서 모자 파는 복두점, 차 파는 다점, 책 파는 서적점 이런 것들 많았지 않습니까? 자, 동시전이 설치됐다. 이거 신라잖아. 신라 어느 왕 때? 여기 대답해 봐. 그렇지, 지종왕 때. 청해진이 설치됐다. 이거 신라 하대. 문제가 너무 쉬워요. 무슨 우리 조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커뮤니티를 우연히 보는데 선생님 수업 들은 친구가 글을 올렸는데 7분 만에 다 풀고 100점 맞았다. 뭐 이렇게 글을 올렸다고 그래요. 굉장히 뭐 복습을 열심히 한 친구인 것 같아. 아무리 문제가 쉬워도 7분 만에 다 풀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만큼 좀 쉬웠다는 얘기인데요. 그래도 다음번 시험에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긴장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번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 그 다음 문제 12번입니다.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는 이성계를 추대했대. 조선왕조를 개창한 공으로 개국 1등 공신이 됐으면 냄새가 딱 나요, 이 사람. 그죠? 의정부를 중, 아이, 다안 읽을래. 불시잡변 나왔지 뭐. 누굽니까? 드라마로도 나왔던 정도전이 되겠습니다. 삼봉. 자, 옳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의 소군이 쓰시마를 정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쓰시마 정벌하면, 자, 조선, 물론 이제 고려 말에 그 창왕 때도 쓰시마를 정벌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박위를 시켜서. 아, 근데 여기는 조선시대 와서는 세종 때, 그 선왕인, 태상왕인 태종의 명령으로
이 종무가 스시마를 정벌을 했었죠. 자, 2번입니다. 백성들의 윤리서인 삼강행실도를 편찬했습니다. 이거 세종 때죠. 정도전 이미 죽은 뒤에요. 설순 이런 사람들이 관련된 분들이었고, 여진족을 두만강 밖으로 몰아내고 육진을 개척한 것도 역시 그 정도전 죽은 다음 아닙니까? 세종 때 김종서입니다. 백두산 호랑이 김종서, 육진. 자, 4번입니다. 조선경국전을 편찬해서, 조선경국전이라는 건 여기는 정도전이 쓴 사참법전이죠. 물론 채택은 권근이 쓴 경제육전이 되지만은 그래도 조선경국전이랄지 아니면 경제문감 등 다양한 법전과 조선정치제도 초안을 담은 저서를 많이 집필했다는 것은 그 조선을 디자인하느라 여념이 없었을 텐데도 이런 많은 책을 저술했다는 것은 가히 당대에 손꼽히는 학자가 아니었는가 다시 한번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정답은 4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어요. 자, 13번입니다. 자, 밑줄 친 이곳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으로 오른 겁니다. 해외 이주 동포 관련된 내용인데요. 1903년에 우리나라 공식 이민단이 이곳에 도착했다.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보냈다는 거죠. 그럼 냄새 확 나는 거지. 더 볼 것도 없어요. 사탕수수, 뭐 철도 요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사진 결혼 나왔습니다. 더 볼 것도 없습니다. 어디 이주민입니까? 그렇죠. 하와이 오하우섬이죠. 미주 이주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미주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으로 오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운동 기관인 한국인 부흥마을이 건설됐대. 이거 어디예요? 이거 밀산 아니에요. 소만 접경지대. 그죠? 러시아하고 중국 딱 붙어있는.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 여기 밀산. 여기 밀산이 되고. 자, 독립운동 단체인 업을 권하는 단체. 무슨 직업 속에서 갔죠. 근데 이 권업회가 독립운동 단체고 이게 바로 대한광복군 정부가 되니까 이건 연해주가 됩니다. 연해주 다 아시죠? 연해주 여기 있어요. 여기. 자, 자치기관이 경학사와 부민단이 만들어졌다. 경학사가 부민단 되고 부민단이 한족회 되고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서간도입니다. 여기 서간도. 자, 군사 양성 기관인 대조선 국민군단이 창설된 게 바로 하와이가 됩니다. 1914년 박용만 선생께서 만드셨다. 그래서 목총을 들고 훈련했던 단체로 유명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주장한 조선 후기 실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래요. 너무 이게 쉽다고 느낀 게 대놓고 막 우리 수업 시간에 막 연습한 게 그대로 다 나온 거지. 이거 우리 얘기했잖아요. 뭐 지구가 뭐 자전을 한다. 뭐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왜 중국이 세상의 중심인가?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고 무한우주론을 강조했던 조선 후기 이거 누가 됩니까? 홍대용이 되는 거죠. 홍대용. 자, 옳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북학의 누가 썼어요? 소비론, 그 경제를 우물이나 샘에 비유한 사람. 그렇죠, 바로 박재가에 대한 설명이죠. 임하경륜에서 성인 남자에게 이결의 토지를 나눠주자고 주장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임하경륜 하면 대표적인 홍대영의 저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그 담원서에 보면은 의사문답도 있고 또 관련된 임하경륜도 있고 요거 우리 같이 배웠었잖아요. 그죠? 아, 정답 2번이고 반만 실었어요. 반개만 수록했어요. 왜? 제일 큰 형이니까.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유형원. 다 실으면 안 되지. 형이 욕심내면 안 되니까. 우서. 형님. 형. 중농학파의 대표자인데 반개만 수록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나 자꾸 웃어. 나 웃음 나와. 나 웃어? 웃어? 누구예요? 중상학파의 대표자 유수원이 되는 거죠. 그냥 암기한 대로 그대로 뭐. 문제 나와줍니다. 너무 쉽죠. 정답은 2번. 우리는 승리뿐이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조칙이 발표된 이후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와장창 고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짐이 왕 스스로가 자 짐이 생각한데 요 우리 수업 시간에 되게 자세히 봤던 건데 쓸데없는 비용을 절약해서 이용후생의 먹고 사는 데 응용함이 근무라. 그래서 현 군대는 용병으로 상하의 일체와 국가 안전을 지키는 방해 부족한지라 훗날 징병법을 발표해서 공관 병을 구비할 때까지 황실 시에 필요한 군대만 빼고 해산한대요. 군대 해산이 되죠. 1907년 군대 해산 조칙 순종황제. 순종황제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융희황제라고 그러죠. 융희황제.
예, 군대 해산 조치게 됩니다. 그럼 1907년 군대 해산 조칙 이후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골라야 된다. 이런 얘기야. 예? 골라보자고요. 신돌석과 같은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처음으로 등장한 게 언제입니까? 1905년 을사의병입니다. 이전이라 안 됩니다. 단발령의 실시로 위정척제 사상에 바탕을 둔 의병운동이 시작이 되었다. 1895년 을미의병입니다. 너무 한참 전이죠. 정답은 티그시란 얘기인데요. 연합의병부대인 13도 창의군이 결성돼서 서울진공작전을 계획을 하게 되고요. 1907년 정미의병이죠. 왜냐하면 그 정미의병의 개념이 그 전에 없었던 건 아니죠. 이제 고종 강제 퇴위가 되면서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군대가 해산되면서 대거 정미의병에 참여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서울진공작전이 계획이 되니까 이후라고 봐야겠죠. 일본군의 남한 대토벌 작전 1909년입니다. 1909년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의병부대의 근거지가 초토화됩니다. 정답은 D급과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16번입니다. 국권이 침탈되기까지의 과정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한 것이 뭐였냐면 국권 침탈 과정과 그리고 광복 이후에 그 남북 분단 과정은 정말 안 보고도 말하면서 줄줄줄줄 선생님처럼 쓸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외워야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 바로 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자 볼까요? 뭐 연도로 갈게요. 시간 없으니까. 헤이그 특사 파견을 문제 삼아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켰습니다. 1907년 일본인 메가타를 재정 고문으로 미국인 스티븐스를 외교 고문으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그렇죠? 요거 1904. 일단 요게 이제 고종 강제 퇴위고요. 고종 강제 퇴위고 요거는 1904년 8월에 바로 제1차 한일 협약을 말하는 것이죠.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빼앗고 감옥 사무를 장악하였다. 1909년 기유각서.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대한국 관리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이거는 인사권을 가져갔다는 얘기죠. 뭐가 됩니까? 그렇죠. 자, 1907년에 정미 7조약인데 우리 요거 순서대로 쓸 수 있죠.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정미 7조약 맺고 그 다음에 군대 해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일 앞에 있는 게 니은이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기역이 그 다음이고 그리고 리을이 그 다음이고 그리고 디귿이 그 다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은 니은 기역 리을 디귿 2번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17번입니다. 다음에 자료에 보이는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황해도 관찰사의 보고에 따르면 금광이 다섯 곳이거든요. 근데 금혈을 뚫었는데 세상에 550여 명의 광꾼들이 몰려들었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조선시대 전기면은 국가 직영 광산이니까 백성들이 튀어야죠. 왜? 돈 안 주고 일시키고 요역이니까 그리고 막 위험하고 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건 뭡니까? 이제는 그렇죠. 돈을 준다는 거죠. 덕대가 돈 주는 거지. 임노동자들이 막 몰려드는 거고. 그리고 또 조선시대 후기 쪽에 이제 그 소장농들이 광작 때문에 이제 땅 붙여 먹기가 힘드니까 임노동자 되면서 광산하고 포구 쪽으로 몰려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다른 지방에서 이익을 쫓는 무리들도 돈 준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점을 설치한 지 이미 여러 해가 된 곳, 설점수세 얘기도 나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언제가 돼요? 조선 후기가 되죠. 그럼 조선 후기 경제 상황, 틀린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밭농사에서는 농종법에서 견종복이 보급되고 있었고요. 면화, 담배 등 상품 작물을 재배를 합니다. 면옷이랄지 피는 담배, 조선 후기고요. 일부 지방에서 타조법은 조선 전기, 도조법은 조선 후기였죠. 정액지대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게 다 맞아. 그럼 틀린 건 4번이라는 얘기인데 야 이거 사표 좀 뭐야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어느 시대요? 왜 고려시대 그 개경환도 이후에 그 권문세족들이 막 왕한테 막 가가지고 우리한테 나눠줘. 그래서 원래 사패전이라는 건 좀 이제 공이 있는 신한테 주는 보너스 개념인데 그 개념으로 마구마구 이렇게 땅을 거의 뭐 왕한테
좀 표현 죄송합니다. 빙뜯듯이 막 가져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고려시대 개경환도 이후의 상황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 정답 4번입니다. 18번입니다. 자, 다음에 나타난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들이 그 평양에 임원역에 지세 나오니까 냄새 나잖아요. 땅의 형세들은 뭐 풍수지리 아닙니까? 뭐 음양가들이 많은 좋은 터입니다. 뭐 어쩌고 36국이 신화가 될 겁니다. 묘청이죠 뭐. 그래갖고 인종 막 이렇게 꼬드기는 거 아닙니까? 평양 갑시다. 풍수지리설에 따르면요.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럼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러잖아요. 그럼 보통 유교나 불교 잘 안 나와요. 도가가 답이에요. 이럴 때. 왜? 풍수지리하고 도가가 전혀 관련이 그리고 본질은 다른데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비주류기도 하고 민간 신앙하고 결합되고 하다 보니까 이 도가하고 풍수지리서로 혼동하는 성향이 있어서 보통 함정 팔 때는 도가를 답으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도교를. 자, 그런지 볼게요. 서경 천도 운동의 배경이 된 거 풍수지리고요. 문종 때 남경 설치의 배경이 된 거 서울 오늘날 서울 풍수지리입니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초제는 뭐예요? 이거는 도교 관련이잖아요. 나 이럴 줄 알았어. 정답 3번이죠. 공민왕과 우왕 때 한양천도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 남경길지설. 전부 다 풍수지리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 3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 문제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다음 주장을 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손진태라는 분이 이 손진태라는 분이 단독으로 출제된 게 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로 따지면 첫 주연작을 맡은 거야. 항상 보면은 뭐 엑스트라 내지는 조연도 아니고요. 거의 그냥 거의 잠깐 뭐 스치는 뭐 이런 쪽이었는데 처음으로 좀 주연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한테는 생소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 처음 읽었을 땐 했다가 두 번째 정도 읽으면 냄새 맡고 세 번째 딱 포인트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아. 자, 손진태면 뭡니까? 이번 원래 이병도 하고 저 실증주의 사학하다가 광복 이후에 안재홍하고 손잡고 신민족주의 사학했죠. 신민족주의 사학이 뭐야? 민족주의 사학, 사회민족 그다음 저 사회경제 사학, 실증주의 사학 하나로 합치자죠. 그 그들이 외친 문구 뭐였어요? 계급은 짧고 민족은 길다였잖아요. 계급투쟁은 민족 내부 분열을 초래할 거래요. 계급투쟁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내생은 필연적으로 민족의 약화에 따르는 다른 민족으로부터 수모를 초래할 것이다. 민족 내부의 싸움은 필연적으로 민족 약화에 따르는 다른 민족으로부터의 수모, 부끄러움을 초래할 거래요. 그럼 계급투쟁의 길은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할 필요는 없고 민족균등이 실현되는 날 그것은 자연스럽게 계급투쟁은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죠? 이 얘기는 뭐예요? 계급은 짧고 민족은 길다. 그러니까 계급투쟁을 부정한다기보다는 여기는 민족을 강조함으로써 계급투쟁의 성과도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다라고 포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조선민족사 개론의 손진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천분 친구들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아마 학생들이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요 19번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손진태 옳은 거 볼게요. 자, 조선상고사와 조선사 연구초를 저술하였습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신채호. 유교 구신론, 양명학을 새로이 얻자. 박은식. 진단학부를 발간한 진단학회 발견 정답인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증주의사학 이병도 선생님하고 같이 했다고. 자, 5000년간 조선의 올보예요. 울지 마세요. 올보예요. 정인보.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자, 고려시대 의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도 처음에 보면, 뭐야. 완전 뭐 쫄 수도 있지만 전혀 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선단은 어려워요. 선단은 어려운데 답은 바로 나오죠. 왜냐하면 선생님 수업할 때 항상 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청천강변에 위치하며 도후부가 설치된 곳이래요. 청천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청천강이지. 의주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의주할 때 언제 우리가 의주를 다룹니까? 일단 임진왜란 때 선조가 튄 곳이 여기가 의주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 저 일제강점기 할 때 여기 보면은 여기 뭐 철도가 경의선이 뚫린다. 의주 옆에 여기 신의주가 생긴다. 뭐 이 얘기 우리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조선시대, 그 전에 또 조선시대 후기적에 의주의 만상도 나오고 청천강 변에 무슨 의주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죠? 이게 틀렸습니다. 틀렸고요.
강동 6주 가운데 하나인 홍화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여기는 의주가 되겠고요. 요와 물품을 거래하던 각장이, 왜냐하면 거란이 여기 있으니까, 거란이 요잖아요. 여진이 금이고. 자, 요와 금의 분쟁을 이용해서 회복하려고 시도한 지역은 뭐냐면 요 거란하고 여진이 이제 여진의 접경 지역 즈음이 되니까 그 분쟁을 좀 해결해 보려고 시도한 곳이다라는 선다가 나온 거죠. 정답은 뭐가 돼요? 1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독도 문제하고 좀 비슷한 거죠. 조금 생소하고 난이도 어려운 것 같은 선다는 나왔지만은 실제 조금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보면 답은 바로 고를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독도 문제, 그리고 여기는 청천강변과 상당히 떨어지는 의주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0문제 풀어봤는데요. 뭐 이번에 시험 잘 보신 분들 원하시는 꿈 이루면 되시겠고요. 혹여 뭐 다음번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분들이 저와 함께할 분들인데요. 자, 제 손을 잡고,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스텝 바이 스텝 걸어나가면 그 끝에는 성공이라는, 승리라는 열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